시그마하고 여기 밑에 있는 문자는 이제 변수 자리가 되는 거고, 그 오른쪽에 있는 숫자는 그 변수가 시작하는 번호, 그리고 그 시그마 위에 있는 숫자는 이 변수가 끝나는 번호. 그 번호까지 연속한 요 시그마 오른쪽에 있는 항을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. 이거 신기하지 않아? 이 시그마라는 기호? 얘들아, 이 시그마라는 기호 너네 뜻 뭔지 알고 있었어? 선생님은 이 시그마라고 하는 기호를 언제 알았냐면, 나는 이거를 초등학교 3학년 때였나? 2학년 때안건 아니고 처음으로 봤어. 선생님이 어렸을 때 이제 내가 우리 집에 컴퓨터가 생기고 처음으로 한 게임이 뭐였냐면 놀이텔이라는 게임이거든? 지금은 역사 속에 사라진 게임이야. 진짜 세상에서 제일 단순해. 얼마나 단순하냐면 레벨을 올리는 방법이 그냥 접속을 한 시간과 비례해.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이제 막 어린이들은 항상 막 게임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. 막 엄마가 1시간, 2시간 이렇게 제한해놓고 게임하라고 하잖아. 그래서 막 내가 이제 레벨을 올리려면 무조건 막 접속을 오랫동안 해야 레벨이 잘 오르기 때문에 막 일부러 모니터 꺼놓고 컴퓨터 끈적하면서 막 접속해놓고 막 레벨 올리고 막 이랬었거든? 우리 집 전기세를 잡아먹는 그런 게임이었지? 근데 아니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선생님이 이제 놀이텔이라는 세상에서 제일 단순한 전기세 도둑 이 게임을 처음에 내가 시작할 때이 아바타의 이름을 정하는 거였어. 근데 이 게임이 이렇게 아바타가 있으면 나의 닉네임이 내 머리 정수리 위에다 이렇게 적혀 있어. 그래서 이제 이 닉네임을 최대한 멋있게 내가 막 짓고 싶은 거야. 근데 이제 그 키보드 미음 한자 누르면 막 여러 가지 나오잖아. 그지? 특수 문자 기호들 여러 가지 나오잖아. 그래서 미음 한자 눌렀을 때, 아, 미음 한자가 아니었다. 이거는 디귿 한자였나? 뭐 니은 한자였나? 뭐 이런 거였는데, 선생님 요즘은 잘안 써, 잘 모르겠는데. 니은인가 뭐 디귿인가 미음 뭐 이것 중에 하나를 누르고 한자를 눌렀더니 이렇게 막 웅장하게 생긴 마치 왕관 같이 생긴 되게 신기한 특수 기호 문자가 있는 거야. 그래서 이거 너무 예쁘다. 뭔가 엄청 웅장하고 멋있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때 닉네임을 뭐라고 지었냐면 일단 요렇게 특수 문자를 쓰고요. 그때 13번인가? 그 TV에서 무슨 와와공주라는 이제 그 어린이 드라마가 지나가고 있었어. 그걸 선전했나? 뭐 지나갔나? 뭐 그랬어. 그래서 막 고민을 하다가 TV에 와와공주라고 떴길래 내가 시그마 와와공주. 아, 뭔가 공주랑 이 왕관 뒤집어 놓은 것 같이 생긴 게 굉장히 잘 어울리잖아. 그 내가 시그마 와와공주라고 이렇게 닉네임을 지었더니 중복이 안 되더라? 그래서 나의 이제 이 세상에서 제일 단순한 이 게임의 첫 캐릭터의 이름이 시그마 와와공주가 되었어. 멋있잖아. 그래서 이제 내 머리통에 시그마 와와공주를 이렇게 달고, 막 이렇게 진짜 세상에서 제일 단순한 게임이어가지고, 막 맵도 3개밖에 없고 막 이랬거든? 막 대학로, 홍대 입구, 강남역, 막 이런 맵만 있는 게임이었는데,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시그마 와와공주의 레벨을 올리고 싶으면 이제 몰래 모니터를 끄고 컴퓨터 끈적하면서 막 레벨 업시키고 막 그랬거든요. 세상에서 제일 단순한, 그지? 이 게임은 뭐막 몬스터를 잡거나 그런 게 없어. 그냥 막 그냥 아바타 키우기야. 그래서 막 머리 염색하고 막옷 입히고 막 사람들하고 채팅하고 그냥 이런 게임이었는데 내 인생의 첫 게임이었는데 그래서 내가 시간이 진짜 오래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 첫 게임이기 때문에 이 아이디, 이 닉네임 시그마 와와공주였던 걸막 기억이다.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던 특수 문자였다? 그래서 시그마가 나한테 이런 기억이 있었는데 내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어느 날 너무 안 익은 기호가 있는 거야. 그래서 이게 뭐야? 이게 뭐지? 하고 보니까 이게 바로 시그마였던 거야. 그래서 그때 나의 이 시그마 와우공주가 엄청 떠오르면서 굉장히 막좀내 뭐라 해야 되지? 굉장히 추억에 잠긴. 왜냐면 선생님이 이 게임을 9살, 10살 이렇게 엄청 어렸을 때 시작했던 게임이었거든. 선생님 막 게임을 엄청 좋아하진 않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어리니까 막옷 입히기 게임, 뭐 머리 바꾸기 게임 이런 거에 관심이 많잖아. 그래서 막 이제 나의 그런 아바타 키우기 게임이
나한테 굉장히 재밌는 어떤 삶의 활력소가 되었었거든. 내가 얼마나 어렸을 때 진짜 어리숙하게 그 게임을 했냐면, 이게 내가 어리니까, 레벨을 올리려면 막 무조건 컴퓨터를 켜놔야 돼서 사실 레벨을 올릴 수가 없는 환경이잖아. 우리 집은. 내가 어리고 막 엄마가 컴퓨터 게임을 1시간, 2시간으로 제한하니까. 그래서 내가 사람들한테 채팅으로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저 레벨 좀 올려달라고. 그렇게 말도 안 되게. 막 그래서 어느 날 접속했더니 내 아이템하고 돈이 막다 없어지고 막 해킹 나오고 막 이랬었어. 그래서 나한테 엄청난 뭔가 추억이 있는 그런 게임이다. 진짜 바보지. 어떤 똥멍청이가 아이디 비밀번호 알려주고 랩을 올려달라고 해. 그만큼 순수했던 거지. 너무 어렸을 때한 게임이어서. 그래서 이게 내 진짜 계속 기억에 남아. 근데 여튼 지금은 너무 오래전 게임이라 그게 아예 없어졌거든요. 그 게임이 아예 없어졌는데 그렇게 이제 나한테 여러 이 기쁨과 상처를 다 남긴 그런 게임인데 이 시그마를 고등학교 때 보니까 내가 진짜 너무 반가운 거야. 그래서 진짜 웃긴데 그래서 선생님이 수혈을 조금 더 좋아하게 됐어. 이게 나한테 그때 당시에 막 너무 반갑게 공부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앞으로 너네도 시그마 보면 와와공주 생각날걸? 그리고 선생님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세상 사람들한테 뿌리고 다니고 해킹당한 이 썰도 생각날 거야.